퇴진하신 줄 알았네. 우라 선수 안녕하세요. 네? 저희 지금 그 SBS 뉴스 라디오로 라이브로 나가고 있어요. 저 MBC KBS인데. 저희는 대한민국. 네, 응원단의 자격으로 네 저희 인터뷰 좀 해주세요. 네. 여기 오니까 벌써 지금 분위기가 훅훅 달아오르거든요. 네. 어떤 각오로 오셨는지. 일단 사실 뭐 어제까지만 해도 실감이 안 나는데 이렇게 도쿄돔에 오니까 정말 실감이 많이 나고 있고, 여기가 또 일본 네 어떻게 보면 야구의 심장 도쿄돔에서 열리지만 네. 저희가 또 목소리를 하나로 합친다면 네. 일본 야구 팬들보다 더 열띤 응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오늘 호주를 또 사실상 결승전이기 때문에 호주를 이기고 네. 내일 일본까지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응원도 이기고 야구도 이기고 네. 네. 응원에다가 그 응원가에다가 춤까지 있던데요. 제가 유튜브로 봤거든요. 보여주시면 안 돼요? 저희 김진아 씨도 여기 또 저희 응원단의 네. 춤을 먼저 보여 여기 춤 한번 보여주세요. 춤 한번 보여주세요. 사실 저희 응원단장 치어리더가 있는데 굉장히 낯을 가려요. 선배님 보여주세요. 여기 같이 SBS 라디오. SBS! 네. SBS! 네. 한나 일로 오고 같이 응원 노래. 그 응원가에 맞춰서 춤추시는 제가 유튜브로 봤거든요. 여기 도쿄돔에 오시는 분들께 네. 저희가 간단한 또 네. 응원을 또 알려드릴게요. 응원 알려도 될까요? 네, 네. 네. 응원이요? 다 같이 함께 하자는 마음으로. 자, 같이 함께요? 네. 어떻게 해요? 대, 한. 아, 맞아. 자, 대한민국 승리한다. 그 준비! 예! 굿이! 자! 아시죠? 전이라서 아마도 이 방송을 보고 많은 분들이 같이 응원에 동참해 주실 것 같아요. 한국에서 여기, 보고 계세요. 여기 오시는 분들은 네. 또 같이 응원을 하고 또 못 오시는 분들은 또 국내에서 네. 한국에서 중계로. 또 같이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벌써 네. 분위기는 우승했어 지금. 그러니까 호주전은 이길 걸로 예상하시죠? 완승! 네. 완승! 몇 대 몇으로 이길 것 같으세요? 12-2. 12-2. 2점 주셨네. 네? 네. 12-2. 서비스로. 좋다. 서비스. 네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KBO 응원단을 모시고 저희가 뭐 인터뷰를 해봤습니다. 네, 라이브라고.